여러분 뜨거운 감동으로 보답해 줍니다. 대전의 열정 강사 신정아입니다. 고려대 명강사 최고위 과정을 통해서 귀한 훌륭하신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최일기 원우님들 함께한 시간들 정말 소중했고요. 그리고 우리 멀리서 특히나 축하해 들어온 다섯 분 소개하고 저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기 추천해 주신 우리 김순목 강사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천안에서 축하해 들어온 멋진 동생 신중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우리 조카 신수현 정말 고맙고 편지까지 써서 갖고 왔는데 정말 고맙고요. 그리고 대전에서 축하해 들어온 제 친구 비타민 친구입니다. 석재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례 신도시에서 병원 근무 마치자마자 무지개 꽃다발을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은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축하해 들어온 다섯 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홍웅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 그러나 한 가지만 제가 강조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함이라는 그 단어를 잊지 않고 새로운 출발로 열정을 100배 쏟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